오늘 제가 가져온 메이플 스토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로 턴제 메이플 스토리가 또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턴제 로그라이크 덱 빌딩 게임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신작이 나왔을지 얼마나 재밌을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전 입장 도우미. 오? 뭐야 이거. 자, 들어왔어요. 이동 버튼으로 움직이세요. 스킬을 사용하여 적을 무찌르세요. 이게 스킬이네요, 여기가. 턴을 넘기면 적의 차례가 됩니다. 매직클로. 오케이. 공격. 아, 요런 식으로. 아, 텔레포트로 이동이 되네. 튀고. 자, 마나 아직 하나 남았어. 근데 사거리가 안 돼요. 안 돼. 어? 아,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맞네. 투사체니까. 자, 턴 넘기고요. 이러면 또 오겠죠. 와, 이런 식으로. 야, 신박하다. 옛날에 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누야샤 플래시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 마냥 하는 게임이네, 메이플을. 파랑색이 만화 소모량이고 노란색이 데미지인데 매직클로는 4의 데미지로 두 번 내 공격을 합니다. 따닥. 오케이. 아, 잠깐만. 일단은 잡긴 잡아야 돼.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 잡아. 하고 도망을 못 가네. 오케이. 오, 아직 안 맞았어. 그러면 스톰프부터. 아, 오네. 아, 잠깐만. 이거 텔레포트 한번 쓰고 튀자. 어제 공격 못하죠? 못 오죠? 그렇죠? 재밌는데 이거? 아니 뭐 2차 전직도 있나 이거 막? 그럼 초갓 게임인데 스킬을 배운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일단 한 대 맞겠다. 이거는 이건 맞아. 한 대. 오케이. 체력이 70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잡자. 잡고 5의 데미지로 하나 둘. 네. 이거 딱 보니까 튜토리얼이에요. 슛 하면 오케이 클리어. 좋습니다. 와, 아 맞다, 이거 로그라이크라 써 있었죠. 아, 이렇게 하나를 깰 때마다 스킬을 배우던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런 거네요. MP2를 소모하여 범인의 모든 적을 2톤 동안 둔화시킨다. 슬로우를 하나 배우자. 네. 아, 이제 또 고르는 거네. 갈래길이 생기는구나. 따땜. 좋습니다. 바로 클리어. 오, 뭐야. 야, 콜드빔입니다. 대상에게 12 데미지를 입히고 일정 확률로 얼린다. 데미지로 보면 매직클로보단 센데 만화 소모량이 커요. 근데 얼린다가 굉장히 크겠죠. 바로 갈게요. 근데 이런 게임의 문제점은 너무 많은 스킬을 또 배워버리면 덱이 섞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스킬도 못 얻을 수가 있어. 뭐야 이거. 아, 아직 이 게임이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아쉽네. 이거 스킬 강화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는 안 뜨네요. 오! 됐어! 자, 스킬 강화합니다. 50% 확률로 실패하고 스킬이 삭제됩니다. 예? 잠깐만. 안 되는데? 아, 일단은 한번 강화했어. 다 강화를 눌러놓을까? 좀 돈이 안 들어요, 보니까. 예. 아, 오케이. 두 번 쓸 수 있었네. 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뒤로. 자, 좋습니다. 바로 잡아보죠. 오, 이제 돼지까지 뜨네. 테스트가 좋았다. 야, 돼지는 이속이 왜 이렇게 빠르냐? 아, 이럴 때 이제 둔화가 빛을 발하는 거구나. 그러면 일단 둔화를 걸고요. 제끼입니다. 예. 잠깐만, 두놈한테 맞게. 어? 아! 돼지는 돌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팀을 때려버리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냥 때려 죽입니다. 그냥 때려 죽여요. 좋았죠? 네. 아, 좋아요. 이러면 몸박을 한번 당해. 3이 달죠. 그래도 아직 체력은 멀쩡합니다. 가라, 골드빔! 그렇지. 어는 건 한 번도 못 봤네, 근데. 아직 욕심인 건가. 자, 일단은 여기 또 깹니다. 좋습니다. 근데 점점 몬스터들이 다양해지고 있어. 변경 한번 하겠습니다. 오! 오호호! 좋아. 자, 파이어 에로. MP2를 또 소모하고요. 18의 데미지를 준다. 이게 콜드빔보다 훨씬 셉니다. 원래 불독이 세요. 일정 확률로 화상을 입네요. 이거는 에너지 볼트랑 같은 메커니즘이죠. 구체를 날린다. 또 투사체를 날라가는 건데 중독이 되고 만화 2가 소모돼요. 이것도 2차 전직 스킬을 일단 만화 2가 다네. 파이어 에로 갈게요.
오, 야, 여기 파랑 버섯이다. 파란 버섯은 당연히 세겠죠. 주황 버섯은 할게. 뭐야? 야, 리본 돼지 뭐야? 아니 리본 테스톤 이거 좀 매운데요. 와, 개세졌다 근데. 이거 안 써도 되죠? 써주고. 어차피 쓸데가 없네. 아, 쓸데가 없네. 저건 잡혔고, 얘는 일직선 좌우로 밖에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럼 각도를 만들어야겠죠. 이리로 갑니다. 다음을 위해서요.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죠. 아따, 근데 안 죽네 또. 아야, 어? 얘도 돌진이다. 돌진 개꿀이요. 잠깐만요, 저 슬라임이 그렇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너에게 한방 그리고 한방 가라채. 드디어 빙결이 통했는데 죽어버렸네요. 아쉽고요. 자, 일단 잡았어요. 좋았어. 자, 이제 상점으로 진입합니다. 상점으로 바로 가자. 상점 뭐 있니? 어? 뭐야? 홀리 헤로우까지 있어요? 이건 마나가 1밖에 안 드는데 데미지가 10이야. 개꿀이죠. 갑니다. 자, 여기서 모았는데. 자, 상점에 뭐 파니? 오? 가넷? 공격력을 올려주는 효과. 일단 이거 하나랑 물약 하나 사겠습니다. 그리고 스킬을 레벨업 장비 껴줘야죠. 잠깐만요. 여기서 강화할게요. 다 그렇지! 데미지가 13으로 됐어요. 여기에다가 보석 낍니다. 데미지 8 증가. 미쳤다. 개쎄다. 어? 아, 넣고 올리는 거야? 아, 자, 에로우에 쓰면 되죠. 예, 여기다가. 아니다. 홀리 에로우에 넣자. 홀리 에로우. 개 좋아집니다. 그렇지! 18. 데미지가 18이 됐어요. 마나가 1 다는데. 개사기죠. 건너뛰어올게요. 바로 갑니다. 머쉬맘, 너 딱 기다려. 너 딱 대, 그냥. 위로 올라가자. 가는 거야. 상점이 또 바로 앞이네요, 이거 잡으면. 와, 파란 버섯 떴다. 야, 홀리에로 나왔어요. 근데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이것도 일직선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올라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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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아! 아! 아, 바로 아래 못 때리잖아. 아, 이거 뒤로 못 가나요? 제 밖에 못 때리네, 이러면. 아쉬운데. 어? 야, 이 녀석이 난 안 때렸어. 잠깐만, 그러면은. 아, 내 각이 계속 안 예쁘네. 아니야, 이로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하고, 때리고. 아, 때리고. 아, 때리고. 아, 때리고. 오케이. 다음 턴이 이러면 초록버섯이 절 때리겠죠? 예, 괜찮습니다. 이 정도 데미지. 괜찮아. 일직선상에 딱 됐어. 여기에서 너에게 13 데미지를 빡! 너에게 불화살 딱! 그렇게 컷! 그리고 너 컷! 그렇지! 체력 거의 안 달았어. 지금 3밖에 안 달았어요. 지금까지. 여기에서 그냥 잡습니다. 예, 파이어 에로. 이래서 파이어 에로 두 개 받은 거죠.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점, 화상은 중첩이 된다는 사실. 턴이 증가를 하네요. 어? 뭐야, 메디테이션 마력 4가 증가한다. 이게 근데 턴이 얼만큼 지속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무작위 한번 돌려주고요. 오! 썬더볼트! MP2를 소모하여 범인의 모든 적을 10의 데미지 주고 일정 확률로 감전. 이거 개사기네요. 여기서도 법범번은 계속됩니다. 예, 법사는 언제나. 예, 일단은 한 칸을 이동할까? 한 칸 이동해도 돼. 하고 여기서 파이어 에로 맞추고 아프지 한 방 더. 어? 뭐야, 사거리가 정해져 있었네. 저거는 짧네. 오, 야, 쟤 범위 공격 안 해. 아, 최대 여기까지만 간다 이거구나 얘는. 아, 한 칸을 다가가면 굉장히 아플 거란 말이죠. 이 녀석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예. 일단 여기까지 온다는 건 알았어요. 사거리가 꽤 기네요. 좋아요. 하고 오겠죠, 한 칸을? 그렇지. 자, 오케이. 텔포까지 딱 떠있어. 에로우 넣고 한 칸 대각으로 뒤에.
티어. 보세요. 아, 이 녀석 패턴이 굉장히 괴랄하. 야, 아주 안 좋네요. 예. 질이 안 좋아요. 한 칸에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꿀 가라채. 예. 가라채. 가라채. 야, 클리어 얼마 안 남았어. 분화피아. 각도 좋은데? 잠깐만. 이러고 맞추고 텔포로 튀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모도죠. 예. 홀리 에로 바로 사기 쳐주고 파이어 에로 컷! 나 잡았어요. 첫 판만에 보스를 깼습니다. 아, 우와, 뭐야? 야, 맵이 바뀌었어. 슬리피우드인데 던져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이러면 턴. 얘 이제 바보 됐잖아. 자, 각도 싹 만들어서 일직선상 홀리 크랩. 아, 안 죽는 거 너무 아쉽고. 이젠 체력이 안 달아버리지, 나는. 어? 그냥 작정하고 안 달아버리지. 너무 세졌지, 그냥. 3차 전직 스킬 줘라. 압도 나왔는데 한 대도 안 맞아서. 썬더볼트 또 떴지요. 예, 바로 보여주고. 뭐야, 야, 저 끝에는 다크골렘 있네. 자, 여기서 썬더볼트 바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진짜 개맛돌이 예정. 슛! 와! 야, 근데 왜 15가 달지, 쟤네는? 속성 그게 있나 보다. 데미지가 더 들어가네. 와, 이런 개념이 있어? 어, 하면 할수록 게임이 이게 알겠어. 재밌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석할 줄이야, 게임을. 오케이, 올 줄 알았지. 오, 야, 힐도 있어. 언데드 몬스터에게 데미지 주는 것도 있네. 와, 2차 전직은 다 구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니? 야야야, 체력이 왜 90이죠? 여긴 피해야 돼. 하고 썬더볼트. 잠깐만, 야, 잠깐만, 여기 데미지가 15인데? 우와! 야야야, 꼈다. 피하고. 아, 이거 피해야 되는데? 야, 잠깐만. 제대로 당했는데? 잠깐, 집단 린치다, 이거. 이거 이대로면 다음에 죽어요. 갑자기 난이도가 왜 이렇게 올라가? 말이 되냐고요. 잠깐만, 여기도 맞잖아, 생각해보니까. 여기로. 와, 개 어려워졌네? 오! 오오오! 피하고, 메디테이션 하고, 번개함 써주고, 메디테이션 오래가네. 4턴 동안이네. 잠깐만,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한 대만 맞으면 죽긴 해요. 아, 때릴 수 있는 놈이 하나도 없네. 아! 꼈어! 텔포는 안 떴는데. 텔포 안 떴어. 하지만, 힐! 으흑! 얼리면 돼. 얼었다! 아! 씨!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독특한 메이플 스토리 또, 예, 맵을 해봤습니다. 맵은 메이플 스토리 듀얼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많은 것들이 구현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또 월드였으니까, 많은 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컷!